자,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? 자, 되게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. 백스윙을 잘 꼬였다. 우리가 잘 꼬였다고 얘기하잖아요. 팔로 들지 마세요. 팔로 들지 마시고, 잘 꼬여야 됩니다. 잘 꼬여야 됩니다. 잘 꼬이는 스윙이 좋은 스윙이에요. 팔로 들지 마세요. 이러는데, 프로님들이 가고 나면 몰라. 내가 잘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. 그때, 진짜, 완전 확인할 수 있는 방법. 제가 말을 하면서, 에? 해볼게요. 자, 백스윙이 잘 됐냐, 안 됐냐. 잘 꼬였냐, 안 꼬였냐. 자, 잘 꼬였냐, 안 꼬였냐. 자, 잘 꼬였냐, 안 꼬였냐. 잘 꼬였냐, 안 꼬였냐. 잘 꼬였냐, 안 꼬였냐. 그죠? 목소리가 너무 이쁘게 잘 나오죠? 근데 몸통이 잘 비틀어지고, 겨드랑이가 쪼여지고, 잘 회전하면, 잘 보세요. 몸통이 잘 꼬였냐, 안 꼬였냐. 몸통이 잘 꼬였냐, 안 꼬였냐. 목소리 잘 들리세요? 목소리가 잘 들리냐, 안 들리냐. 이게 숨이 턱 막혀요. 왜냐? 몸이 꼬였기 때문에 폐가 눌리나 봐요.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, 몸이 잘 꼬이면 폐가 눌리는지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. 그래서, 아, 하면서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. 아, 이건 안 꼬인 거죠? 자, 이건 목소리 잘 나오잖아요? 근데 꼬임이 잘 되면,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. 이 정말입니다. 혼자서 하실 때 이렇게, 꼬였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. 제가 레슨하면서 느낀 거예요. 자, 회원님 잘 보세요. 이렇게 드시면 안 돼. 목소리 나오더라고요. 근데, 회원님 잘 보세요. 잘 꼬이면 목소리가, 이때 제가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자가진단으로 혼자서,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. 굿샷.